욥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참 착했습니다. 정직하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는 하고 있었지만은 욥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욥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모습이 욥 자기가 이때까지 오해했던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도 생각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그 도덕적 행실을 보고 자기는 정말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서너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 자, 이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요렇게 써도 모르겠어요? 요렇게 써도? 예. 옳음. 응? 바르다. 이게 의예요. 옳은 것을 의라 그래. 예? 예?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게 옳은 것과 인간에게 옳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의, 또 우리 인간의 의라고 불러요. 하나님에게 옳은 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죠, 하나님에게는.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같은 의라는 걸 놔두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인간 쪽에서 보면 뭐예요? 의가. 조건적 사랑이 오라요. 시킨다고 안 하면 벌 주고, 말잘 들으면 뭐예요? 상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는 완전히 정반대다. 얼마나 달라도 얼마나 다르다고?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5장의 8절. 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뭐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은 생각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하늘 땅 차이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 사랑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생명이야. 그렇죠? 생명인데, 인간에게 의인은, 인간의 의인은 뭐예요? 조건적이야. 조건적 사랑은 스트레스야. 그렇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뭐에 도달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의가 얼마나 다르냐면은 생명이 사망과 다른 만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과 뭐예요? 땅.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면 하늘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은 뭐예요? 사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면 사실상 생명과 사망의 차이. 그만큼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오셨다. 다 나섰다고. 이제 앞줄에 앉을 필요가 없다고. 괜찮아요. 괜찮아. 앉아 계세요. 자.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는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반대로 바뀐다는 게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반대로 바뀔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 의라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니까 벌 주는 거니까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안 주실까? 벌 줄 수가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벌 준단 말 많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네.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배우고 그것이 생명이다. 다 받아들였는데,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말 안 듣는다고 벌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래. 왜? 말 안 들으니까. 예? 그렇죠. 벌 주면 조건적이죠. 왜? 말 잘 들어야 사랑한다. 말 안 들으면 사랑 안 하고 벌을 주겠다. 그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욥의 세 친구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과 이 욥의 세 친구가 계속 논쟁하는 것이 뭐예요? 예. 네, 욥이나 이 욥의 세 친구나 다 조건적인 하나님을 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제목이 뭐예요? 논쟁의 주제가 아침에 했잖아요. 논쟁의 주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짓을 욥의 친구들은 네가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다.
예. 일로 오세요. 오세요. 예. 자. 예, 앞자리 앉으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벳의 친구들은 야, 네가 하나님 벌 준다 지금. 그러니 이렇게 병이 들었지. 무슨 죄를 지었냐? 근데 요벳 뭐예요? 요벳 하는 말은 난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벌 주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래서 엘리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엘리후의 맨 첫 말이 뭐예요? 그거 하기 전에 욥이 스스로 뭐예요? 의롭게 여겼다.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의롭고, 그런데 이제 욥이 의로우니까 욥이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자기가 죄도 안 지었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벌 주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못하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욥기 19장 했잖아요. 나의 친구들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은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뭐예요?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은 묵사발 만들어 버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청년 선지자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점점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까 벌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말은 여러분 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히브리 원어를 잘 연구를 하면 그 히브리 말에 히브리 말로 죄라는 단어가 한 네 가지가 돼요. 죄.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자주 사용되는 죄, 영어 성경으로는 iniquity, 악, 악이라고 뭐 그렇게 죄, 악할 때 악. 그래서 iniquity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아우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우본. 이 아우본이란 단어를 히브리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네. 죄, 네. 죄, 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벌을 이랍니다, 벌. 예. 네.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언어로 하면은, 죄가 바로 뭐예요? 벌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바로 벌. 자, 그러면 왜 죄가 바로 벌일까?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신 분인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게, 그래서 오해하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린 거야. 아니, 무조건적 사랑 그건 틀린 거야.
말 안 듣는 놈 어떻게 벌 주고 따끔하게 혼내야지. 그래야 뭐가 돌아가지. 그런 인간의 논리가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이제 열 받아 안 받아요? 말 안 들으면 화내야 내. 화내야지. 그렇죠. 왜 말 안 들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받아들이면 내 말 안 들어도 어떻게 변치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렇죠?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 내 말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그럼 유전자 절대 안 꺼지지. 그래서 하나님은 유전자 안 꺼지시는 분이라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래서 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 악. 이게 다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가지고 있으면 화날 일이 맨날 화날 일밖에 없어. 그렇죠? 내 말 좀 잘 들으면 좀 기분 좋고 말 안 들으면 맨날 화가 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화내는 게 오라. 그렇죠? 그런데 아, 이게 화내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망이구나. 왜? 그 조건적이니까. 결국 내가 나를, 내 자신을, 내 자신의 유전자를 끄고 있고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구나. 를 이제 깨달으면 화내기가 싫어져. 또 화내기가 싫더라도 또 화가 나. 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는 화낸다는 게 싫어져요. 아, 저 회심의 미소를 짓네. 옛날에는 맨날 화냈는데 이제는 화내는 그 자체가 싫어. 싫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결국 뭐 하게 돼요? 화내기 싫으니까 화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네. 네. 그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조건적이며 이 죄와 악은 결국 이게 스트레스요. 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망이다 이거야. 사망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죄, 악, 곧 스트레스, 여기에 분노, 그렇죠? 분노, 증오, 이것이 나를 고통을 주고 결국 사망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가 나를 죽인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벌 중에 최악의 벌은 뭐예요? 사망이야, 사형이야, 죽이는 거야. 그러면 죽이는 거는 뭐가 나를 죽여요? 죄가 나를 죽이는 거야. 결국 조건적 사고방식, 조건적 사랑이 나를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적으로 화를 내고 누굴 미워한다고 해서 이상구 너 일로 와, 너 미워했지, 내가 너를 벌줘서 죽일 거야. 그러시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요. 즉 죽음, 사망이 최고의 벌인데 그 사망이라는 이 최고의 벌은 결국 뭐예요?
벌은 어디서 오는 거요? 죄로부터 사망이 오는 거야. 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는 죄가 곧 뭐요? 사망, 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 죄의 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아우본이에요. 네. 그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되 내 죄의 벌이 나오죠, 그렇죠? 죄의 벌. 이 죄의 벌이 바로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잠깐 보면 네, 그냥 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 여기에 벌 punishment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아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우본은 죄도 되고 벌도 된다 동시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벌이라는 것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즉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즉 생명을 떠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망에 도달하는 그 사망이 최고의 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 일로 와.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요? 죽으러 가는 거요. 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인데 생명을 떠나면 나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으로 가도 하나님은 벌 주진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을 떠나서 가.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사망으로 향해서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구야, 상구야, 너 어디로 가려고 그래? 글로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끝까지 뭐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죽지 않도록 사망으로 사망에 도달하지 않도록 붙잡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알겠죠? 그래서 붙잡혔잖아. 그렇죠? 붙잡혔어. 붙잡히니까 너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시는 분이지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이놈의 새끼 너 죽어봐라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로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시편을 보면 103편에 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심. 경책한다는 말 뭐예요? 꾸짖고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조사해보고 이 죄를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보고 구원을 결정한다. 예. 또는 품성, 성품을 조사해보고 한 점의 흠도 점도 없으면은 구원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래서 그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뭐예요?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다 아무 조건 없이 다 뭐예요? 예, 옮기셨다. 여기 옮기셨다라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 어색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들여다 봤더니 좀 훨씬 마음에 들어요. 여기 보시면. 자. 옮기셨다는 단어가 뭐예요? remove입니다. remove는 뭐예요? remove. 제거하셨다는 게. remove. 그래서, 누가 여기서 막 떠들면, 우리 옥한 씨 좀 제거해버려. 그 remove. remove라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분이야? 제거하신 분이다. 어떤 방식으로 제거했어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어떻게 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제거했어요. 성경은 제거했다. 혹은 도말했다. 제거했어요. 어떤 방법을 제거했어요? 죄를 다 꺼내가지고 어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제가 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다 뭐예요? 자기가 떠안았어. 자기가 떠안았어.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자기가 십자가에서 뭐예요? 죄로 인한 사망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뭐가 될까? 우리의 죽음이 무효가 된다고. 그 죽음이 무효가 되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죽음이 무효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끌어안고 죄를 끌어안으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어요.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신지만 죽어야 될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내가 죄의 결과로, 이거는 뭐 200년도 못 살고, 300년도 못 살고, 뭐요. 아, 100살 살았다 그러면 참 오래 살았다. 그럴 만큼 우리는 찌그러져 있고 변질되어 있는 거라. 왜 그 죄 때문에? 유전자가 다 변질돼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지만 이제는 뭐요? 80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죽어요. 문제는 내가 죽기 전에 숨지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끌어안으셨다는 것을 믿고 죽느냐? 안 믿고 죽냐?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죽음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죽음 자체를 나로부터 제거해 주신 거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은 죽음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그리스 말인데 헬라 단어인데 이 헬라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뜻이 뭔지 아세요?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네, 다 갚았다. 조금 유식하게 하면 완불했다 이 말입니다. 완불. 완불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지불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 뭐요? 예수님이 이미 완불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 내가 죽음으로서 내가 지불해 놓은 죽음을 하나님께서 뭐 해야 돼? 그 부활이 뭔지 아세요? 환불받는 거야. 환불. 왜? 예수님이 완불했으니 내가 죽은 죽음은 어떻게? 하나님 돌려줘야죠. 그렇죠. 참 멋있죠. 예, 환불이야.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불된 우리 모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완불된.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이야.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완불했다고? 와, 대박, 대박. 진짜, 목사님 진짜 완불한 거 맞죠? 완불했죠? 그럼 이제 저는 지불할 거 없죠? 저는 이제 천국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그 대박이네. 그러면, 뭐, 완불했으니 나는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요?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고. 우리 옥환 씨는 어떤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불시켰다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않고, 우리 강 대표님 말대로 뭐예요? 나는 앞으로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두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야 그렇게 완불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시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는 조건적으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왜 그런 두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완불한 거를 안 믿습니다. 결국 안 믿고 완불해버렸으면 뭐요? 완불해버렸다면 그거는 위험하다. 그건 뭐요? 자기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게 불안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완불 안 한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조사심판이라는 거예요. 완불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완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그 완불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완불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 술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완불했으니까. 예수님이 완불해놓고, 완불 취소할 분이 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 구원해서 우리의 완불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경우는 어떤 경우요? 하나님이 구원 취소 그러지 않습니다. 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완불하는 걸 취소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취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완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완불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완불한 게 아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자세하게 뭐예요? 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까 안 삼을까? 그거를 결정하려고 우리들을 세세히 조사하고 있다. 자, 그거는 그렇게 되면 완불됐다는 걸 믿으라는데 완불된 걸 뭐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완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예요? 완불 안 됐다. 그 십자가에서 완불됐다는 건 그건 곤란해. 네? 그 완불되면 뭐냐? 모든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완불됐다고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산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 해요. 완불됐다면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서 진짜로 하나님과 앞으로는 뭐예요? 동행,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또 한 사람 뭐예요? 아, 이제 아무렇게 안 살아도 되겠다. 무엇의 차이요? 왜 그런 차이가 나? 요게 중요해요. 둘 다 완불됐다고 믿어요. 아시겠죠? 둘 다 믿어요. 완불됐다. 근데 반응에는 차이가 나. 그거 참 고마운 일이네, 역시. 하나님 참 고마우신 분이네. 그러면 뭐, 최근까지 술 먹고 싶어서 죽겠던데, 그래서 구원 못 받을까봐 술도 안 먹었는데, 지금부터 뭐예요? 완불됐다면? 술 먹어도 되겠네. 또 술 먹던 사람이 완불됐다. 그렇게 하면, 그래요. 이야, 내가 그렇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천국 가도록 해줘 놓은 것도 모르고 나는 뭐요? 내 마음대로 살았네. 그러면 그 복음, 완불됐다는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나는 지금부터 뭐요? 술 안 먹을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삶을 뭐요? 살 거야. 이렇게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달라져? 똑같은 걸 믿는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믿을 때 잡신이 악령이 역사했냐 성령이 역사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상으로는 완불됐다. 그런 믿는 사람 많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완불됐다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생활은 절대로 바뀌지를 뭐예요?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그것은 성령의 선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교리적으로 믿는 거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은 완불됐다 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왜? 완불됐다고 가르치면 큰일 난다. 안 먹던 술도 뭐요? 먹게 되니까 항상 긴장을 시키라. 너의 구원은, 구원 여부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도 뭐요? 모르는 거야. 긴장이 아니요. 긴장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완불됐다고 믿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완불됐다는 믿음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완불됐다고 믿기는 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 이게 문제. 그래서 여러분은 완불됐구나를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 바로 뭐예요? 죄악이 바로 뭐라고? 이게 그 자체가 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벌 준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죄를 지으면 벌 준다고 얘기하죠. 요게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선택했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선택하고, 즉 조건적 사랑이라고 선택하고 사망으로 가. 그래서 결국 사망이라는 벌을 인간 자체가 선택해서 결국 사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 지었으니까 이놈의 새끼 죽인다. 죽으러 가는데 뭘 또 죽여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네. 네. 그렇죠? 죽으러 가는 놈을 왜 죽여? 죽으러 가는 놈을 하나님은 뭐예요? 살리려고 하신. 사실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병이 든지 아십니까? 죽으러 가는 길에 병 걸린 거야, 사실은.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또 병원에 항암 치료 받으러 왜 가요? 죽으러 하고 항암 치료 받으러 간다고. 그거를 하나님은 뭐예요? 뉴스타트를 이용해서 그걸 붙들고 제발 죽지 말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제발. 그러니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 준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뭐야 이게 벌 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자, 보면, 그게 이제, 마치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게 많아요. 그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같은 사건을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걸 다 조사를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것만 해봅시다. 한 군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블레셋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이때도 싸웠어요. 이게 지금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0년 전이에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을 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팍 폼 잡는 거를 좋아하는 거.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사울은 자꾸 하나님 말을 뭐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고 그러려고 그래도 사울은 자꾸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결국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팔레스타인 군사들이 활 쏘는 친구들이 막 추격을 하는데 사울 왕이 가만 생각할게 이거 이제 자기는 오늘 죽었거든. 그래서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로 인해 심히 마음이 급하여.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호위병 자기 호위병 바로 옆에 있는 호위병 보고 야 이거 아무래도 오늘 나는 죽으니까 쟤네들 활에 맞아서 죽기보다는 네가 나를 뭐요 찔러라. 그랬더니 호위병이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이 칼을 뽑아가지고 그야말로 뭐예요? 활복을 한 거예요. 활복. 사울이 활복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울은 활복 자살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의 말로는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조건적으로 자꾸 갔다. 그 결과가 결국 뭐예요? 사망이야.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죠? 하나님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을 뭐예요? 떠났기 때문이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범죄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 무당 신접한 자에게 가서 자꾸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이제 이상한 말입니다.
사울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자살했는데 여호와께서 저를 뭐예요? 죽이시고.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니까 이제 현재 문제예요. 저는 이 말을 발견하고, 이게 뭐야, 이게? 성경이 뭐 하고 있어요? 일구 이언을 하고 있어. 아니, 사울이 자살했다 켜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죽였다 한단 말이에요. 요 얘기만 하고 오늘 끝나죠. 이거 왜, 이게 무슨,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사울 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지 죽을 길로 뭐요? 가서.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하고 전쟁도 안 쳐도 되는데, 일부러 찝쩍거려가지고 전쟁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요? 팔레스타인한테 이기면 폼 잡으려고. 그래서 전쟁 치다가 오히려 뭐예요? 패배를 당해가지고, 그 지가 자기를 죽음의 길로 들어, 뭐예요? 선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참 성경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이 내야 될 1차적인 그 결론은 뭐냐면은, 아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죄도 결국 누가 했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박수, 이때는 이제 박수 안 해. 그러니까, 사울이 말 안 듣고,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지가 결국은, 전쟁에 져가지고, 결국 전쟁에 저도 져가지고 지가 지 칼로 자기 배를, 찔러서 죽인 거를, 하나님이 죽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무슨 말과 같으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미국에는 16살 되면 차 사줍니다. 아시겠죠? 운전면허도 주고. 근데 이놈 아들이 뭐예요? 그 사준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아빠 말 전혀 안 들었어. 과속하지 마라. 근데 과속했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 하지 마라. 그래도 핸드폰 했고, 안전벨트 꼭 해라. 아버지 시키 말 하나도 안 듣고, 지 혼자, 예! 하면서, 야! 신난다! 하고, 빡! 이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내 시킨 말 안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박치기 했으니 죽어야지, 뭐. 그거는 사랑이 없이 뭐만 얘기하는 거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돼. 그 내가, 그, 과속하고, 이, 안전벨트 안 메고, 핸드폰 하고 그러다가 죽는다고 그랬다. 근데 죽었네, 결국. 만약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런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야, 자식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왜 네한테 이렇게 차를 사줘가지고 내가 너를 죽였냐? 이런 식으로 성경은 사실대로도 기록하지만은 그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그 사울을, 그런 사울, 자기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사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사울을 죽인 거라고 쓰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 나타난 거요? 십자가를 보며. 이 세상에 살았든 태어났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누구 탓으로 돌렸어?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우리들의 죽음을 죽어주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일구이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지가 잘못해서 죽은 건 죽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또 뭐예요? 내가 죽인 거다. 저는 이 얘기를 아주 제가 실감 있게 배웠어요. 제가 이 벤츠 스포츠카를 샀어요. 비싼 거, 조그만. 근데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은 남이 무슨 차 타고 다니는 게 별로 관심 없어도 이 벤츠 스포츠카만 지나가면 와, 다 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거 타고 댕기고 싶어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그럴까봐. 그런데 스포츠카하고 이상구하고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 스포츠카가 어울리는 사람은 스포츠카가 어울리는 사람은 첫째 저처럼 얼굴이 이렇게 너무 넓적하면 안 돼요. 얼굴이 어떻게 돼? 좁고, 그리고 저처럼 뒤통수가 납작하면 안 돼.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뒤통수가? 그래서 우리 저 차세민 씨가 스포츠, 그래도 여기서는 제일 뒤통수가, 우리 저기, 원수님이 스포티하게 생겼어. 운동 좀 하세요? 전혀 못해요. 자, 이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좀 스포티하게 보이려고 선글라스를 하나 샀어요. 저, 베버리 힐즈. 그 영화 배우들 사는 그 제일 비싼 쇼핑거리 거기를 이제 로데오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데오 거리가 뭐 속초에도 있지만 사실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 말은 베벌리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막 최고로 비싼 거 막. 그래서 선글라스를 한 25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글라스가 참 멋지게 생겼어. 그래서, 스포티하지 않는 제가 봐도, 쓰고 봐도, 스포티하게 생겼어. 그, 우리 아가씨 같이 생겼으면 스포티하겠다. 그렇죠. 얼굴이 좀 좁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큰 배를 타고, 그 LA에서 조금 한 시간 반쯤 가면 카탈리나 섬이라는 아주 이쁜 섬이 있었어. 거기 이제 온 식구들이 탁 타고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선글라스를 탁 쓰고 갑판에서 폼 잡았죠. 이야, 날씨도 좋고 바다도 멋있다.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둘째 딸이 네 살밖에 안 된 딸이. 아빠, 자기는 바다가 안 보인대. 그래서 좀 안아달래. 그래서, 안아줬어. 우와, 바다가 좋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바다 보고 난 뒤에,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는 이 선글라스가 좋아? 좋아. 어때? 아빠 멋있게 보여? 아빠 멋있게 보여. 그러더니, 자기도 한번 씌워줘 보래.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빼가지고,
그 네 살밖에 안 된 놈한테 씌우려니까 불안해요, 안 해요? 이거 꽉 끼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 절대 고개 돌리면 안 돼. 가만히 서. 아빠가 자, 조심 씌워줄게 하고. 딱 조심해서 딱 씌웠는데, 그때 우리 첫째 딸이, Susie, look over here! 이쪽으로 좀 봐봐! 근데 왜? 바다로 통장 빠져. 그러니 이 둘째 딸이 막 숨을 헐떡거리는 거예요. 바다 안 붙여도 아빠 보고 막 어쩔 줄을 몰라. 아빠가 이 선글라스를 굉장히 아낀다는 것을 얘도 아니까. 그러더니 그 조그만 주먹을 쥐고 아빠 가슴을 막 때리면서 치면서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아빠가 잘못했대. 아빠가 잘못한 건 누가 잘못해놓고? 왜 걔는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를 믿음이라 그럽니다. 왜?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알아야 몰라요. 아빠가 고개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지가 돌렸잖아. 그러니까 왜 내 잘못이야?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먹을 쥐고 뭐요? 아빠 가슴을 때리면서 아빠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게. 아빠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바로 그런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내가 잘못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담대히가 무슨 말이에요? 간땜이가 부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해놓고서 그 닭울음 소리가 나자. 그래,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다시 예수께로 담대히 돌아갔다 할 말이에요. 아시겠죠? 담대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딸이고 네 살배기고 귀여운 딸이 막 주먹을 때리면서 막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럴 때 이상구라는 아빠가 내가 네 고개 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멋대가리 있는 아빠요, 없는 아빠요? 진짜 멋대가리 없는. 정말 그 뭐예요, 그게? 그런데 아빠 말은 맞아요, 맞아요. 사랑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맞는 말이라도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예. 네. 안 따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막, 아빠가 잘못한 걸 막 때릴 때, 제가 어떻게 할게? 아빠가 잘못했네. 아빠가 잘못한 거야, 이거.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가슴, 막 등을 두드려주고 막 이렇게 앉아서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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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랬더니 이 자식이 이제, 이제 진정을 하고, 다 진정하고 난 뒤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빠, 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잘못한 거 다 알지만은,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 아빠가 잘못한 걸로 쳐달라는 거야. 아빠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주니까. 아빠,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럼, 괜찮아. 아빠는 또 하나 사면 돼. 그 후로 제가 선글라스를 사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꼭 이상하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여기 다 지적해 드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사실대로만 써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실대로만, 이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쓸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만 쓰면 하나님의 사랑 감성입니다. 감성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거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울을,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심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흘렀을까요? 눈물이 흘렀죠. 이 자식아,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죽었냐? 내가 너를 왕을 시키지 않을 거를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벌 안 해도, 죄인은 지가 가서 죽어도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망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이 뭐요? 벌하셨다고 기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아시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 혼자서 공부할 때 두려운 거 없어집니다. 네. 아.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 또는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철저히 조건적이신 분들은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받아들이면요, 성경 이거 모순을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일구이온 뭐 한 것밖에 아니죠. 해결할 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여러분은 언제 혼날지 모르니까 믿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경우에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